부자 관상과 가난한 관상 10가지만 잘 알아도 내 스스로 셀프 관상 보는 법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관상 보는 법 중에서 부자 관상 10가지와 가난한 관상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관상이 부자 관상이고 어떤 관상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빈천한 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더욱더 성장하여 구독자님들에게 더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찍이 고인들은 대부운 제천이요 소부운 제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풀이를 하면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고 작은 부자는 땀을 흘리면서 근면함에 있다는 말인데요. 누구나 큰 재벌이 되고 싶지만 억지로 될 수는 없는 일이며 내가 흙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운세의 흐름을 바로 잊고 분수를 알아 열심히 노력하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장이 불여 복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과 같이 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애당초 복이 많은 사람에게는 당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복이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내 운이 언제 크게 들어와서 잘 될 것인지 항상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상학을 통해서 부자 관상 10가지와 빈천한 가난한 관상 10가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관상 10가지 중 첫 번째, 궁상맞게 생기지 않고 이풍당당하게 생긴 사람. 두 번째, 이마는 넓지 않으며 간을 엎어놓은 듯 맞고 빛이 나야 하고요. 세 번째, 눈썹은 가늘고 윤택해야 하며 눈과의 거리가 멀고 눈보다 길어야 하며 눈을 잘 덮어주어야 부자 관상입니다. 네 번째, 눈은 가늘고 길며 눈동자는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있어야 하며 너무 깊거나 툭 붉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코는 콧등인 상근이 꺼지지 않아야 하며 큼직하고 곧은 콧대로 콧방울이 풍부하여 콧밑을 잘 감싸주어야 합니다. 이때 코의 모양은 쓸개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는 약간 가늘고 아래로는 점점 커져서 그 모양이 풍만해야 좋으며 콧구멍은 드러나 보이지 않고 빛깔이 윤택해야 좋은 관상입니다. 여섯 번째, 입은 크고 평상시에 다물어져 있어야 하며 입술은 붉고 치아는 희며 가지런해야 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중은 골이 선명하고 위는 약간 좁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으면 좋은 길상으로 부자 관상으로 봅니다. 여덟 번째, 턱은 적당히 둥근 듯 모가 나고 약간 앞으로 오근 듯해야 좋고 남자는 수염이 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홉 번째, 귀는 크고 높이 솟아 있으며 건실하여 윤곽이 분명하고 빛깔도 선명하며 뒤로 자빠진 듯 하여야 부귀한 길상이라 합니다. 열 번째, 광대뼈는 적당히 솟고 화관은 쭉 빨지 않고 체격도 건장하고 뼈와 살이 적당히 쪄서 풍채가 당당한 사람이 부귀할 관상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가난할 관상 10가지를 알아볼까요? 이 빈천하고 궁색한 관상이 따로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얼굴에 궁상이 흐르는 사람, 즉 귀, 눈썹, 눈, 코, 입 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괜찮은데 전체를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궁상맞게 생긴 사람들 있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좀 더 잘 꾸미고 입는 옷이나 화장은 물론
말씨나 걸음걸이까지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해야 부귀할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이마가 빛이 없고 어두우며 낮고 꺼져 있으며 좁고 잔주름이 많은 사람. 세 번째, 눈썹이 너무 빽빽하거나 반대로 너무 듬성듬성 나 있거나 단정하지 못하고 산만한 사람. 네 번째, 눈이 둥글고 짧으며 동자가 몽롱해서 빛이 없고 광채가 없는 사람. 흔히 썩은 동태눈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 코가 비틀어졌거나 휘었거나 중간에 굴곡이 있거나 혹은 양 콧방울이 적고 힘이 없으며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입이 지나치게 작거나 입꼬리가 힘이 없어 평소에 입이 해볼쭉하게 벌어져 있으며 입술이 지나치게 검거나 흰 사람. 일곱 번째, 인중에 골이 희미하고 분명치 못하여 입입술이 짧아서 잇몸이 드러나 보이고 남자는 수염이 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턱이 쭉 빨아서 송곳처럼 뾰족하고 뒤로 젖혀져 있는 사람. 또 지나치게 앞으로 많이 젖혀져 주걱턱인 사람. 아홉 번째, 키가 종이처럼 얕거나 안쪽으로 몹시 옳고 혹은 크지만 빛깔이 죽어있거나 귓바퀴에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지막 열 번째로는 광대뼈는 좌우가 같은 모양이어야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좋은 길상인데 반대로 좌우 모양이 다르거나 아래 뼈가 없거나 혹은 너무 높아 뼈만 보이는 경우는 빈천한 관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부자 관상 10가지와 가난한 관상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전통 관상 고서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지요. 부자 관상이든 가난한 관상이든 어느 한두 개만 보고 부귀 빈천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여러 부위를 함께 살펴서 판단해야 정확한 관상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설령 내가 완벽한 관상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 심보가 바르지 못하면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 했으니 언급한 열 가지의 부자 관상을 완벽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악하고 덕이 없어 남에게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면 그것은 멀쩡한데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요. 반대로 생김새는 부자상이 아닌데 덕을 쌓고 행운의 시기를 잡아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관상학적으로 좀 빠지는 사람일지라도 사주팔자에 자기의 그릇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채우며 수고로운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말년까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부자 관상이나 가난한 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장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